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성적표로 50.29%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 이상 본선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하게 보이는 민주당 경선 결과를 두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잡음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대정 현충원을 찾은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당내 분위기가 만만치 않음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이를 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 세력은 분열될 때 5.16 쿠데타, 12.12 쿠데타가 일어났고 광주 학살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입에서 뜬금없이 쿠데타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미뤄보면 경선 결과를 둘러싸고 당내 분위기가 거의 만만치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이낙연 후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경선 과정도 잘 됐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잔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라는 이야기죠. 송영길 당대표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경선 과정 중에 중도 사퇴한 정세균 후보 그리고 김두관 후보도 힘을 바로 이낙연 측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더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점입니다.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왔습니다. 한편 경선 사퇴 이후에 곧바로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선을 마치고 나서 룰을 문제 삼고자는 일은 민주당의 분란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하는 문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면은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냥 억지 주장이 아니고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 세상이 부정선거와 조작선거, 경선 조작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한 점 오해가 없도록 처신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하는 것처럼 특정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민주당 당내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있다는 불만에 귀를 기울일 만합니다. 일부러 결선 투표를 무산시키고 말았다는 볼멘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이 특정 인물을 대선 후보의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 11일 날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헌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사퇴한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 득표를 당에서 임의대로 자위대로 무효표 처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효표를 처리했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은 것이지 무효표를 얻은 것을 고려하게 되면 과반수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의 주장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 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속히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더 강한 주장도 펴입니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서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의 메시지가 도저히 그런 경선 승복을 할 수 없다는 이낙연 후보 측의 강경한 그런 입장을 잘 담아내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낙연 후보 측에 속하는 박강홍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특정 후보를 과반으로 만들어서 결선 투표를 무력화하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경선불복이라고 일각에서 운운하는데 이것은 경선불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경기에서 2위 신청을 했다고 불복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선불복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이렇게 당내에서 아주 시끌벅적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경선 조작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결선 투표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이런 지적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더욱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본격화되면서 수세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종 후보 선택은 그가 대권 고지에 바짝 건져배 있음을 뜻합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를 최종 후보로 선택한 이상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친여 세력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파묻어버리려고 은폐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현재 3건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직권 세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같은 명확한 불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를 대선 후보로 선택하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정도는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로 민주당과 여권이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일단 선택한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당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당선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국민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선택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여론 조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회기망측한 기이한 일들이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에서 우리가 확인이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우리는 자신이 있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낙연 후보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만큼 민주당의 경선이 공정하지 못했고 당은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정 후보를 옹립하기 위해서 모든 무리수를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